안녕하세요. 하미 채널입니다. 자, 11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 순위와 매출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미 채널에서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 탑3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3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소울아크 텔레포트입니다. 인기 차트 5위의 방치형 RPG 소울아크 텔레포트는 슈퍼매직이라는 국내 게임사가 소울아크라는 만화 원작 IP로 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10월 10일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텔레포트라는 랜덤 매칭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5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팀 편성은 4명의 캐릭터까지 가능하여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하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4위는 샌드박스 인 스페이스입니다. 이 게임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다양한 밈의 캐릭터들을 내 마음대로 배치하여 즐기는 샌드박스형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멀티로 숨바꼭질을 하거나 FPS를 하는 등 자유로운 놀이터 같은 게임으로 시뮬레이션 게임 차트의 2위 차지한 게임입니다. 자, 3위는 탕후루의 달인입니다. 하위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시뮬레이션 게임 탕후루의 달인이 이번 주도 인기 차트 3위를 차지했네요. 직접 탕후루를 만들어보고 먹방까지 체험해보는 게임인데요. 유저들의 평 또한 단순하지만 중독성이 있어 즐기기라고 합니다. 변수는 탕후루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자, 2위는 땡땡 마법사입니다. 11월 14일 정식 출시하여 5만 번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와 별점 3.4점을 기록한 땡땡 마법사는 아기자기한 그래픽의 디펜스 게임인데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상대로 마을 성벽을 지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유저들의 평은 재미있지만 과금 요소가 심하고 중국산 게임이어서 번역에 어색함이 있는 편이라 몰입에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1위는 삼국무장소녀 AFK입니다. 10월 28일에 정식 출시하여 인기 차트 상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삼국무장소녀 AFK는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지만 예쁘고 귀여운 일러스트의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반전이 있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키우는 재미가 있고 방치형으로 무소과금 유저들도 충분히 즐기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삼국지 IP의 게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삼국 무장소녀 AFK처럼 상위 랭킹을 오래 버티는 게임은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 탑10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9위는 아키에이지 워, 8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 7위는 리니지 2M, 6위는 오딘 바라라 라이징, 5위는 뮤 모나크, 4위는 나이트 크로우, 3위는 리니지 W, 2위는 리니지 M, 1위는 원신이 차지했습니다. 매주마다 1위의 자리를 지키던 리니지 M이 처음으로 원신한테 밀렸고요. 매번 새로운 업데이트와 매력있는 캐릭터들로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원신이었는데요. 최근 4.2버전 업데이트로 신규 캐릭터 쿠리나가 나오면서 매출 순위까지 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뮤 모나크, 그리고 1위 원신,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로 승리의 여신 니케가 매출 순위에 잘 버티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엑스포 카카오 게임 게임즈 인기 게임 목록을 살펴보면서 하비형의 11월 3주차 추천 게임 탑3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 게임은 대작이죠. 워크래프트 럼블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11월 4일에 정식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기존 PC판 인기 게임 워크래프트를 캐주얼하게 모바일로 재현한 느낌인데요. 100만원 이상의 다운로드와 13만개의 리뷰, 평균 별점 4.5점으로 유저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입니다. 인기 게임 클래시 로얄의 상위원 느낌이라는 평이 많네요. 자,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도쿄 구글 브레이크 더 체인스입니다. 11월 9일에 출시한 도쿄 구글 모바일은 인기 애니메이션 도쿄 구글의 IP를 기반으로 원작의 스토리를 잘 따라가면서도 하드 배틀이라는 장르에 맞게 턴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스킬과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 또한 좋은 게임입니다. 원작을 재밌게 보셨던 팬분들이라면 더욱 즐기기 좋은 게임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게임은 리벤저 사가입니다. 10월 18일에 출시한 리벤저 사가는 중독성 있는 방치형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보통 방치형 게임이라면 심플한 도트 그래픽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추천드리는 리벤저 사가는 방치형임에도 고퀄리티 3D 그래픽으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출시 예정 게임인데요. 저희가 플스로 자주 즐겼던 진상궁무쌍이 이번에 모바일로 출시를 합니다. 무쌍 게임의 원조격인 이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해적무쌍도 삼국무쌍에서 파생된 게임이죠. 적을 다수로 이렇게 몰아서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에서는 거의 1순위라고 봐도 무방한 게임인데 그 게임이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11월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무쌍 게임을 즐겼던 분들이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를 알아보고 인기 게임 추천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전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